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뉴스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견조한 고용 지표로 인해서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 국내 증시도 낙폭이 조금 더 커진 상황인데요. 네. 금리 동결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곤 하지만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뭐 시장이 또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미국 시장이 빠진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라는 거는 시장의 이제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고용시장이 견고하다, 그만큼 실업자 수가 줄었다, 미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반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가 또 이제 반대쪽으로 또 안 좋은 쪽으로 어거지로 또 해석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고용 지표가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위한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말장난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또 나스닥과 다우존스의 하락에 의해서 빠지고 있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다시 한번 시장은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시각이 맞춰져 있지만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뭐 인상을 해봤자 어차피 베이비 스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리뷰부터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SY 살펴보겠습니다. SY 현재까지 11%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도 급등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실까요? SY는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또 모듈러, 국내에서 모듈러 주택으로 역대 최고층 13층짜리 모듈러 주택이 완공됨에 따라서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는 거는 미리 공장에서 블록을 다 완성을 한 이후에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레고를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조립형 주택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비 맞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빨리 또 공기 맞추려고 빨리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단단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 SY뿐만 아니라 덕신하우징까지 또 상당히 또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덕신하우징이 장중에 살짝 급락했다가 밑꼬리 달렸는데 또 이제 메이저 수급이 급등을 위한 한 번의 그 휩소, 페이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Y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동국 RNS 살펴보겠습니다. 희토류 관련주로서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 넘는 수익률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급등했는데 현재는 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실까요? 자, 동국 RNS는 그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눌림목에서 살 수 있고 전고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어제 급등했고요.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거의 뭐 6,500원 가까이 찍으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였고요. 현재는 시가 대비해서 살짝 밀렸지만 그래도 3.54%의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토류 관련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동국 RNS,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미중 갈등 수혜주인데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린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국 RNS까지 두 가지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매니저님이 어떤 뉴스 가져와 주셨을지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그 첫 번째 뉴스는 지금 이제 미국 투자 전문사에서도 증시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다. 월가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카슨 그룹의 수석 시장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랑 이제 비슷한 생각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온 부분이고요. 이제 항상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장이 빠지면
빠진 이유를 반드시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시장이 오르면 왜 올랐는지를 이유를 찾아서 붙여야 됩니다. 시장이 올랐다고 그냥 뭐 단순히 올랐다. 시장이 빠졌다고 이거는 그냥 큰 의미 없는 하락이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그 명분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기 마련인데 크게 의미 없는 음봉일 수 있고 대상승을 위한 휩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내용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에 맞춰서 한번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뉴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뉴스 포인트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보면은 증시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 저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FOMC 그 금리 인상을 앞두고 증시가 이제 조정고 약간 이제 눈치 보기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회의록 공개도 보면은 6월 달에 금리 동결이 뭐 사실 명분상 크게 문제가 없었고 뭐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매파적 발언이 일부 나왔지만 사실 그 뭐 의미를 크게 부여할 만한 악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단기 이슈로 급락한 종목들 중에서 좀 우량한 종목들 뭐가 있는지 좀 보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견조한 경제 지표까지 나오면서 긴축 경계심이 다시 한번 증시 하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울투자증권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다울투자증권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현재 6%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975원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울투자증권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뭐 2%대에서 일단은 봤는데 지금 이제 기다리는 동안 조금 급등해가지고 뭐 지금도 물론 이제 저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다울투자증권은 여러분들 뭐 리포트 나오는 그 키움증권이나 같은 이제 증권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회사들은 업황상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채를 제외한 자산 말고 자본 총계를 좀 보면은 다울투자증권이 이제 자본이 한 9,800억 정도가 되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2,287억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느 기업에 좀 비교를 해볼까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HTS 좀 많이 쓰는 키움증권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키움증권은 이제 자본이 한 5조 원 정도 되고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자본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약 그래도 뭐 한 5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다울투자증권은 자본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회사에서도 상대적인 저평가라고 보고 한번 제가 오늘 다우투자증권 가지고 나왔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일부 또 개인 그 슈퍼개미가 밑에서 주가를 또 매수를 대량 매수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2대주주로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뭐 M&A 이슈나 이런 부분이 조금 그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빼더라도 지금 그 충분히 저가 매수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현재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요. 이제 바닥에서 지금 구간은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매진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기회 봐서 다시 한번 고가까지 그 5,000원 넘어서까지 이제 한번 붙여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 한번 해본다. 그래서 이 5,200원이 전 그 매물대인데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저가 매수 통해서 붙여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는 3,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다울투자증권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200원, 손절 라인은 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두 번째 뉴스는 바로 반도체 소부장의 뭉칫돈이 몰린다라는 내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 하반기 들어서 더욱더 상승 탄력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뉴스 포인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삼성전자는 오늘 그 실적이 안 좋죠.
사실 뭐 이미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는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시장의 예상 컨센보다도 좀 내려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소부장 쪽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1,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를 모두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소부장 투자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시각이 나오면서 오늘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고 이제 하반기 업황 개선이 또 기대가 되냐면 바로 이제 AI 산업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반도체 산업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종목 수혜주로 담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동진세미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또 AI 반도체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0.25%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3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포토레지스트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소재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이제 감광액이라 그래서 노광 공정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빛을 쏴주기 전에 레이저 쏘기 전에 그 거기다 표시하는 용액을 이제 감광액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일본의 반일 운동 이제 한참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동진세미캠이 국내 이제 소재로 상당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반일 운동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없어졌지만 앞으로는 이제 국가 산업으로서 반도체 소재를 이제 키우겠다고 계속 이제 밝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관광액 쪽은 일본이 거의 뭐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마켓쉐어 측면에서도 동진세미캠을 지금 정부에서 좀 계속 또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전방상 삼성전자에서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최대 수혜주로 동진세미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진세미캠은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동진세미캠 보면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눌림목 급등한 이후에 현재 이제 눌림목 주고 여기 매물대에 맞고 있는데요. 지금 정도 자리면 충분히 반도체 저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2,000원, 52,000원 전고점 넘어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5,000원 잡아볼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동진세미캠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2,000원, 손절 라인은 3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일 매니저님이 투자 정보를 올려주시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포털 사이트에 이창원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저의 네이버 밴드가 나오고요. 매일 아침마다 시장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주도주 그리고 주도 뉴스들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도움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오늘 3시 40분 또 장마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두 가지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돈이 보이는 뉴스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